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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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트 を目深にかぶり、カジュアルな装いで現れたミンヒジン氏。韓国初のガールズグループ、ニュージーンズの生みの親です。レーベル代表を解任されてから1ヶ月半、環境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현재로서는프로듀서계약을안했기때문에프로듀서도아니고그대표이사도아니에요그러니까지금저는사내이사로서의권한만있기때문에사실좀붕떠있는상황이긴하죠물론제가이제그전에기획하고진행했던실무는계속지금도하고는있죠그손을놓을수는없으니까이제뭐멤버들이랑그런얘기들도계속하고있고그러니까사실실제로일은하고있지만근데이제이넥스트그러니까이다음스텝에대한게지금은사실은조금이제약간붕떠있는상황이라서이제이상황을빨리정리를하고싶은마음인거죠팬분들이제일걱정하는거는그래서뉴진스가앞으로어떻게되냐저도모르죠제가점쟁인가요 모르죠 모르죠그냥운명에맡길뿐내년에월드투어가있고저는사실이미연초에정규앨범에대한생각을막먼저하고있었단말이에요근데이런일이닥칠줄누가알았겠어요時代や性別を問わず愛されるジーンズのような存在にそう願いを込め名付けられたニュージーンズ これはデビュー前の映像です。ミュージックビデオが처음나가는コンテンツ면서너희처음보여주는이미지가될거라서뮤직비디오가우리한테너무중요하고좋은예쁜그림을찾아서이제스페인에가는거거든 니가스페인가나얘기했었는데내가저스페인가나막이렇게 아몰랐구나나아는줄알았는데 스페인나그런데안가봤어 ミン氏は音楽の作り手ではなくデザイナー出身ビジュアルやコンセプトへのこだわりが違いを生んでいます デビューからわずか2年で世界から愛されるガールズグループに育て上げました。広告価値はうなぎ登り。メンバーそれぞれがラグジュアリーブランドのアンバサダーを務め、グローバル企業からのラブコールも絶えません。제가고수하는방식이뭐냐면제가영업하지않는다예요그게무슨말이냐면우리한테관심을갖게만든다최대한미니진이걸그룹을만든데어떤팀이나올까그러니까그건무슨말이냐면제가만들었던어떤그런작업에대한신뢰가있다는얘기거든요민씨を母と慕う멤버固い絆で結ばれています이친구들의엄마들이전친구나이고실제로한이엄마가엄마아빠가저랑나이가같단말이에요한이가엄마가지금서울에없기때문에나는당연히내가서울에있는엄마로그러니까한이가맨날자기입으로그래요엄마가두명이라고한이한테서울에서누군가이게버팀목이돼줘야되거든근데이제우리친구들은좀애기니까자식들한테엄마아빠가이런거좋아했었어너희이거한번들어봐하는것처럼그게자연스럽게이런거멋있는거다하고알려주는개념인거지무슨뭐저의아바타를만들고싶은그런생각은전혀없고그리고또우리멤버들뉴진스멤버들은워낙에각자의개성이너무뚜렷해요자기취향도다다르고다너무다르고영향은사실이렇게우리가막준다하더라도그거를그안에서다제각각의방식으로소화해내거든요근데또어찌보면이친구들도
그런 게 저랑 잘 맞아서 또 잘 왔을 수도 있어요. 재수 좋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뽑았지만 뭔가의 끌림이 왠지 그런 게 교집합이 좀 느껴지니까 뽑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가시 모노가다리와 도츠젠 도마떼 시마이마시다. 기가케와 4월에 봇팟시다 계획권을 메그르 나이훈. 이 내가 뭘 경영권 찬탈을 뭘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어 이 등신들. 씨.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어?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지랄 떨지 말고 어?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어? 민 씨가 대표를 務めていた ADOA와 BTS의 프로듀서 반 시혁 씨가 築き上げた 한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HYBE 傘下の レーベル의 一つ. HYBE와 민 씨가 독립을 企てたとして 내부 감사에 착수. 親会社としての 영향력을 行使し 8월 末 ADOA 대표의 解任に 踏み切りました. 解任に NO를 突きつけたのは メンバー. 事前 予告 なしの 緊急 配信で HYBE 側の 対応を 批判. 韓国 メディアは 事実上の 最後 通帳と 伝えました. 어른들의 일이라고 맡기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저희 다섯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멤버와 2주간 이내의 대표 復帰를 訴えましたが, HYBE 側は 방침을 変える 필요가 ないとして 拒否. 一方で, 今後 5년간にわたり 프로듀스를 맡아서 안을 제시しています. この提案, 본인은 受ける つもりが ありません. 그들이 저한테 배임이라는 어떤 죄명을 씌웠으면서 저한테 프로듀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떻게 그런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로듀서 제안은 또 할 수 있는 건지. 소시대 타타카이노 부타이와 호테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HYBE 측이 법정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희진 씨와 레벨 대표의 解任은 부당하다として 裁判所に 再任을 求める 仮処分을 申請. そもそも彼女は K-POP의 老舗 SM 엔터테인먼트 출신. 手掛けた 작품의 독創性이 높게 評価され HYBE가 迎え入れた 経緯가 あります. 話が 違う との 主張です. K-POP 씬의 새로운 물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업과 그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줄 수 있는 레이블을 저는 만들고 싶었고 이제 그 레이블을 이제 같이 만들자, 런칭해 주겠다. 제가 HYBE를 골라서 온 거지. 뭐 제가 이렇게 저한테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았었으면 아예 입사 자체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의 자에 고다와는 건 한 명의 크리에이터로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SM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작에 한정된 일이었고 저는 경영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권한이 전혀 없었었죠. 그랬다가 사실 이제 제가 일을 이제 조금 만들면서 서서히 이제 뭐 개척도 되고 이제 확장도 되고 그랬던 상황이라 경영의 권한이 없었을 때 제가 느꼈었던 여러 가지 모순, 딜레마, 그리고 개선점 이제 이런 것들이 창작자로서 느꼈었던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냥 이것까지 그냥 다 해야 되겠다. 제 비전 늘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세워놓은 어떤 프로세스와 그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플랜대로 가려면
사실 그 제작과 그리고 이 투자 혹은 경영의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비용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또 절감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쥐었다 폈다를 사실 밀당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경영을 실제로 이 K-POP에 대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극대화해야 이 창작물이 더 멋있게 그리고 더 멀리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확신이 생겼거든요. 物語が再び動き出すかどうかは司法の判断に委ねられています。 근데 이제 이 테스트가 내 인생만 걸린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모두의 인생이, 저와 함께하는 모두의 인생이 걸린 테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일이고 상황이고 이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조금 지난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연적인 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뭐 그렇다고 지금 멈춰있는, 그러니까 잠깐 멈춰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종지부는 찍게 될 거고, 저는 어쨌든 최대한 뉴진스 계획을 이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홀드돼 있다 하더라도, 그 홀드돼 있는 기획을 또 이제 나중에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일해온 스타일이고 그걸 또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고난, 시련, 과정을 충분히 이렇게 극복해낼 만한 또 플랜을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이 있다. では一方の親会社ハイブの主張を見ていきます。 私たちの取材に対してこのようにコメントしました。民氏の代表復帰についてです。 ニュージーンズとの専属契約が満了するまでプロデューサーとしての業務遂行及び前代表取締役時代と同様の待遇を保障する業務委任契約も提案しました。ただし代表取締役の再任は 子会社であるアドア経営陣の独立した判断に基づいて行われるべきであり、現在関連する仮処分申請の審理が進行中であるため、ハイブが言及しにくい点を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なお、民前代表が交代されたのは代表取締役としての不適格な理由が多数明らかになったためです。このようにコメントが返ってきました。 民氏を再度代表に選任すべき選任すべきかどうかをめぐるこの審問について海外メディアでも大きく報じられ世界中で注目をされていますが、裁判所は今月25日まで双方の追加意見を受けた後できるだけ早く決定を下すとしています。テレビ朝日夜のニュース番組をスマホでも TVer で生配信しています。